여러분은 처음 본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본 적 있나요? 몇 번 대화하지도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상대에게 이끌려 호감을 갖게 되고 그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묘한 케미를 느끼게 합니다. 자, 그런데 케미란 무엇일까요? 또 썸을 타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것일까요? 자, 여기 케미나 썸처럼 커플이 맺어지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자, 그 연구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대가 나와 딱 맞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논문이 있습니다. 바로 땀에 젖은 티셔츠 실험. 스위스의 과학자 클라우스는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이유를 증명하고자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남성의 체취가 묻은 티셔츠 40벌을 수거해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놀랍게도 일부 여성들이 몇몇 남성의 땀 냄새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자신과 특정 유전인자 차이가 큰 상대의 옷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런 실험을 따라해 미국에서는 셔츠 냄새를 맡아 데이트 상대를 구하는 페로몬 파티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3일간 같은 옷을 입고 잠을 자고 이 옷을 비닐팩에 담아 냉장고에 보관한 뒤 행사날 파티 주선자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파티 참석자들은 티셔츠 냄새를 맡은 뒤 선호하는 냄새가 나는 옷의 주인을 만나 파티를 하는 방식입니다. 뇌과학자 장동선님과 신경과학자 크리스텐스님께서 춤을 추면 뇌와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춤을 추는 행위가 어떤 정보들을 전달해 왔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 뇌는 춤추고 싶다에 따르면 이런 현상은 춤을 출 때도 나타납니다. 두 사람이 춤을 추기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땀이 나오는데 이때 만약 서로 유전적 차이가 크다면 이 땀 냄새는 서로의 호흡과 맥박수를 증가시키고 성적 유혹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댄스 의상이 겨드랑이를 터놓고 가슴과 목덜미 부분을 깊이 파놓은 것도 같은 이유이죠. 우리는 이때 나오는 물질이 페로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진짜 페로몬이 있는지, 페로몬을 감지하는 신경이 있는지는 아직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 없습니다. 계속 연구 결과가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땀 속에 무언가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네요. 자, 여러분들은 같이 생활하는 룸메나 친구 중에 이 체취가 마음에 드는 사람 없던가요?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남친 또는 여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합니다.